요렇게 물질을 이렇게 집을 물질을 요렇게 하면 아까 세 요거 있죠? 이걸 연하게 해서 요렇게 하면 돼요.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내려와요. 그럼 밑에 여기 고동색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여기다가 조금 저기 시골을 서럽게 해주고 요걸 이렇게 약간 닦아줍니다. 이게 어느새 우리가 이야기한 사이에 내려오죠, 이렇게. 그래가지고, 만약에, 뭐, 이런 거 갖고, 조금, 갈색이나 고동색을 갖고, 조금 찍어줘, 이렇게. 바르기 전에. 그러면, 병변에, 오래된 병변처럼 보이죠. 이렇게. 그렇게 되죠. 이러면 되고, 그 다음에는, 이제 여기 지붕은 여기 안 말랐기 때문에 안 되고, 나무 잎을 해볼게요. 나무 잎을, 요거로 할 건데, 일단 요 물질을 하세요. 항상 물질을, 이 물질을 바깥에까지 해주세요. 예, 넓게 발라줘요. 이제 요거를 갖고, 레몬색을 조금 타가지고, 이중색이 나와요. 염색을 좀 타면 이렇게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찍어 놓으세요. 그럼 내려가거든요. 내려갈 때 내려가는 걸 이제 감안하고 찍는 건데 밑에는 올리브나 회색을 좀 발라도 되는데 올리브색을 조금만 올리브 그린 그리고 여기다가 빨간색이나 이런 거 살짝 보색 빨간색은 녹색의 보색입니다. 반대색 그걸 좀 찍어줘. 그럼 제일 밑에는 이 회색 만드는 거 있죠. 그걸 회색을 살짝 넣어줘. 이 그림자 있는 부분 어두운 부분에 다 넣어줘. 이걸 모양을 조금 내. 그럼 나무가 이렇게 돼요. 또 다른 나무도 해볼게요. 여기도 물질을 뭐 어떤 붓으로 해도 돼. 요 두 가지를 같이 칠할게요. 여기 안 들어가게 이만큼 다 물질을 해주고요. 그럼 이제 요거 그대로 볼 수 있죠. 그럼 그대로 여기서 노란색 레몬색을 좀 찍어서 이렇게 해주면 색이 조금 다르게 나오죠. 항상 위에다가 이렇게 찍으세요. 그 다음에 다른 붓을 갖고 올리브를 갖고 아까처럼 똑같이 올리브를 갖고 밑에 올리브를 찍어. 저거 잘 쓰시나? 저거 어디 쓰는 몰랐다. 아, 세세한 데 쓰죠. 저거는 다. 예, 빨간 걸 조금 보색을 써줘요. 그림은 색깔은 서로 반대색을 좀 써주면 예쁘게 나와요. 그럼 요거 회색을 갖고 되고, 예, 되고 그다음 이쪽에도 좀 여기 조금 녹색이 있는데. 예. 그거는 지붕을 먼저 합시다. 지붕이 회색에다가 갈색을 조금 타요. 근데 이 좁은 데는 그냥 칠하면 돼요. 물칠할 필요 없어요. 회색에다가 갈색, 고동색을 조금 섞어요, 이렇게. 그러면 시골집에 지붕 색깔이 나와요. 이거 스레프 지붕 색깔이 나오죠. 그리고 요걸 좀 약간 진하게, 조금 더 진하게 해서
빨강을 빨리 이제 해가지고 홍토나 레몬을 섞여서 밑에 요 어두운 데 있죠. 그거 요렇게 약간 붓이 약간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해주면 또 좋아요. 이렇게 요 어두운 데 아까 여기 찍은 거 있죠. 그래가 붓을 씻어가지고 요걸 조금 풀어요. 요걸 풀어야 돼. 그대로 놔두면 좀 재미없거든. 그리고 뭐 황토나 뭐 요 안에 뭐 있을만한 거 주황새 뭐 또 뭐 하늘새 또 오페라 뭐 보이진 않는데 뭐가 있어 보이게 만든 거죠. 이거는 작기 때문에 물칠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해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것도 작은 붓으로 써야 돼요. 이게 물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두 가지인데 물칠을 한번 일단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황토하고 갈색을 섞어서 이걸 가다가 띄엄띄엄 이렇게 그래가지고 붓으로 이렇게 이 길대로 좀 칠해줍니다. 그럼 여기다 빨간색 같은 거 살짝 한번 톡톡톡톡 찍어주면 돼. 그리고 요 보라회색을 갖고 요 지붕 밑에 그림자나 이제 요런 회색이 참 중요해요. 요새 뭔가 깊이감도 있고 세련된 색이죠. 이것도 만약에 너무 딱딱하다 그러면 한 번씩 닦아줘야 돼. 한 번씩 닦아줘야 돼. 그래야 그림이 강약이 돼. 그리고 요 지붕 요 전봇대 색은 요런 회색을 갖고 해줘. 회색이 할 게 많아요.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레몬색을 조금 더 섞어서 그리고 이제 요 이제 마지막 이제 논을 그려야 돼요. 논을 요렇게 물칠을 이렇게 해요. 저는 붓질은 뭐 약간 멋있어 보이게 근엄하게 하는데 제 정신은 뭐 정신이 없습니다. 왜냐면 망치면 안 되고 항상. 자, 요렇게 물칠을 했죠. 샘처럼 그리 안 되도록 마무리 해봤죠. 샘처럼 해서 안 되겠지 말아. 자, 여기서 안 되는 길로. 이제 이래 안 된다는 건 한쪽에만 흘려내요. 그건 마음이 힘을 전체적으로 운동하게 좋으시니까. 왼쪽이만 흘려내면 왼쪽 꼴로 한 개도 안 흘려내는 게 이대로 놔두면 돼.